가정의 달 5월입니다. 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뉴스는 정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지난달 총선에서 대구 새누리당 후보들의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으면서 대구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첫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총선에서 지역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의 중심이 되면서 대구에서 내석을 야당과 무소속에 내주고 말았습니다. 이 때문에 대구의 새누리당 당선인들은 자숙 모드에 접어들면서 첫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도 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마저 아직 없다 보니 정치적 구심점도 사라진 상태입니다. 지금 당선자적인 분위기로는 친박을 좀 자숙하는 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. 지역 출신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당선인 8명 가운데 절반이 초선인데다 4선에 오른 유승민,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이어서 대구 정치권의 입지가 더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 등 대구의 현안 추진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나마 정책위 의장에 도전한 안동의 김광림 의원의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. 이를 이어줘야 될 전국에서 여당으로서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정책의장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, 그 정책의장이 TK 지역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. 대구에서 새누리당 일당 구도가 깨진 만큼 계파나 인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 세력 간 협력을 통해 대구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더 나은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치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에 우호적인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실리를 챙기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